하다라고 해요. 이제 말에서는 그때는 이런 거. 감사합니다. 어, 예,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게도. 머리카락이 와. 제가 아까 말했던 사리 그리고 남자 입는 모자, 전통적인 모자 그리고 이거 혹시 하고 싶으신 여자만 가능해요. 우리 남자 모자라서 있는데 남자 사탕이 간단하네. 저거 큰 사이즈도 있겠죠? 네. 나머지 형 말고 아 선생님 안 맞을까봐 이게 이렇게 길어요. 엄청 긴 줄. 이게 옷이 진짜 무거워요. 이렇게 길어요. 아 이제 원주가 해줄 거예요. 이 의상이 싸대요. 이거는 지금 원주 누가 했는데 팔찌예요. 아, 이것도 결혼식 때 했던 거. 그대로 만들 거예요. 네, 원래 팔찌를 이만큼 껴야 돼요. 이거는 조금 낀 거예요. 팔찌를 이만큼 신겨요. 사대고 와이와이 조조 내고 참내는 방법 사티어 내리고 참 한두 조조 내지 아 조조 사대고 뭐 어디서 피고 이영세. 어 그거 읽으면 안 돼요. 자.
가운데 접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아. 이렇게 먹어, 이렇게 줘요. 보통은 네팔 신문지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먹어.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조리퐁이 있는 거 있죠? 이거 조리퐁 있겠지, 진짜? 네, 한국에서 안녕하세요처럼 네팔에서는 저희는 너머스테이 너머스테이라고 인사합니다. 네팔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만두. 오, 진짜 네팔 만두 먹어봤어요? 아니죠. 그리고 다른 거? 카트만두. 카트만두. 히말라야. 그리고 여러 종류가 함께 있는 나라. 이 왼쪽 있는 그림 보시면 어떤 종류 같아요? 정답! 예! 오! 정말 재밌어. 이야! 그리고, 그리고 이거 오른쪽은? 기독교. 아, 기독교. 힌두교. 힌두교. 네팔은 힌두교하고 불교 많이 있는 나라예요. 빨간 디카의 위치에 따라 띵띵 여부를 알 수 있다. 정답! 쉽네요. 쉽네요. Yeah, that's right. 네.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 정말요? 그리고 네팔에서는 부족 진짜 많아요. 그리고 부족 따라서 다양한 언어도 있고 그리고 옷도 있어요. 네팔에서는 아직 전통적인 옷 아직 입어요, 사람들은. 이거 다른 부족? 다른 부족? 다른 부족. 네팔식 음식이에요. 와, 맛있겠다. 진짜요? 밥 많이 먹어요. 밥. 네, 네팔은 밥을 진짜 많이 먹어요. 네. 밥 많이 먹고, 이거는 고기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야채 이런 거 있고. 아, 그리고 네팔에서는 고기 안 먹는 사람 뭐라 그러죠? 제식주의. Oh, yeah. That's right. That's right. 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네팔에서.